낮에 하는 밤 라디오 박민설의 옴나 라디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친 한 드라마 속 주인공 절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신사는 평화로운가? 나는 천근 만근인 몸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 회사로 간다. 그리고 잠시 후 스님 친구로부터 이런 답을 받죠. 너의 몸은 기껏해야 120근, 천근 만근인 것은 너의 마음. 그래요. 우리는 가끔 세상의 고단함을 이렇게 몸이 천근 만근이라고 표현하곤 하죠. 쳇바퀴 굴러가듯 다시 시작된 한 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고작 120근 될까 말까 하는 몸이 천근 만근 무겁게만 느껴졌다면 그건 분명 지친 마음의 무게가 더해졌기 때문이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한다 자신, 잘했어, 수고했어, 쓰담쓰담 한번 하면서 아무쪼록 이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보고 밤에는 듣는 세상에 툴도 없는 낮밤 라디오. 여기는 박민설의 옴나 라디오. 오늘도 다 들어온나.
네, 2020년 6월 29일입니다. 실화인가요? 내일 모레면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아유, KNN 러브 FM 박민설의 온나라디오. 아, 이 2020년의 상반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첫 곡,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온나라디오 들어오신 낮님들, 밤님들 다들 들어와 계시죠? 샵 1057번으로요. 나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요. 샵 1057번으로 출첵 문자 그리고 안부 문자 다들 많이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낮에 보고 밤에 듣는 온나라디오. 우리 낮에 하는 밤라디오는요. 이렇게 매일 낮 12시에서 1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은 KNN의 라디오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낮에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라디오로 준비됩니다. 당일 저녁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KNN 라디오, 러브 FM 채널에서 또 라디오로 송출되니까요. 그때 또제 목소리 좋은 노래들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 난님들, 밤님들, 지난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듣고 싶은 신청곡이나 사연들도요, 여러분들의 문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말,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올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월요일에 시작부터 우중충 하고요. 저녁에 비 소식 있고, 그래서 괜히 더 찌뿌둥하고 그렇죠? 오늘도 이 찌뿌둥함 날려버릴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했고, 특히 월요일은 아시죠? 잠시 후 멋진 뮤지션들 만나보는 온나라이브 쇼도 기다리고 있어요. 요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퀴즈 정답까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노래 한 곡만 더 듣고요. 우리 뮤키요정 얼른 불러볼게요. We'll never lose our way, cause we both know who we are. Who knows about tomorrow? We don't know what's in the stars. I just know I'll always follow the light in your heart. I'm not worried about us, and I've never been. We know how the story ends. We will. 내가 그거 있잖아. 우리는 하나 지나가자를 맨날 하니까. 맞아, 이게. 주말에 방송화장을 안 하면 안 꾸민 것 같고. 안 되면은. 맹탕한 거 맞아요. 여기 뭐안 되면은. 뭔가 너무 다니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다닐 수 없잖아요. 쉬어야지. That forever's what we need. So I'm not worried about this, and I've never been. No matter what may come our way, we will never break. We will never break. Build on a foundation stronger than the past. We will never break.
새 앨범에 있는 수록곡 중 하나 더 들었어요. Never Break라는 곡이었습니다. 박민설의 온나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5435번님 썰디 덕분에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된 오늘 한때 청춘들의 심금을 울렸던 노래 홍민의 고별 신청합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우리 5868번님 하림의 위로 신청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칼퇴근 노려보시는 건가요? 칼퇴근 기원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저희가 매일 준비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한 주 가기 전에는 꼭 틀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19번님 오늘 라디오 출첵합니다. 얼마 전 3대3 미팅인 줄 알았는데 일부 다쳐져였던 우리 집 장수풍뎅이들. 아,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6마리 키우셨는데 3대3이 안 되고 일부 다쳐졌는데 암컷 장수풍뎅이 4마리는 어제 방생을 해주셨대요. 그 동네에 있는 수컷 장수풍뎅이들이 아마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곁을 떠났지만 잘 살길 기도해줘야겠네요 하면서 풍뎅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요거 신청곡도 잠시 후 준비해드릴게요. 저희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남선 알미늄과 온나라디오 일부 함께 도시에서 온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인생 속 심표가 필요할 때 창한으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오늘의 뮤직 퀴즈 이 노래 뭐게요? 시대는 바뀌어도 노래는 영원하다. 전 국민이 열광했던 그때 그 노래 유키오정 수진이의 오늘의 뮤직 퀴즈 이 노래 뭐게요? 자, 온나라디오 매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뮤키요정 함께합니다. 수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박수진입니다. 아이고, 또 이제 늦잠 없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주말에 밀린 늦잠 좀 잘 잤나요? 아니, 왜 아침에 그렇게 눈이 떠지는지. 그때 너무 억울하죠? 정말 너무 억울해서 너무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맞아, 평일에 월화수 먹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주말에 알람도 안 맞춰요. 맞아요. 진짜 잤는데 진짜 잡았자 9시? 맞아요. 네. 눈 뜨면 뭔가 억울하죠. 맞아요. 뭔가 너무 더 억울하고 자고 싶은데 왜 내 몸은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가? 기억하는가? 그런 거 있어요. 인간 알람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일어나는가? 아유, 어떡해요. 주말에 그래도 뭐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잘 네, 보냈나요? 맛있는 것도 네. 많이 먹고 빙수도 요즘 또 나가서 네. 빙수 먹고 무슨 머리도 빙수 요즘 맛있던가요? 요즘 그냥 망고 빙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좋은 거 먹었네요. 나도 망빙 먹고 싶다. 망빙. 아, 요즘은 또 복빙. 복빙. 아, 복숭아빙수. 매빙. 우리 복숭아빙수 먹어야 되는데 또 한번 추진해 봅시다. 네, 이번 주에 추진해 볼게요. 네. 아,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우리 수디 다시 또 등판하는 날이군요.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감사해요. 서로에게 힘든 한 주입니다. 예, 잘 부탁해요. 아우, 그럼요. 더 네. 열심히. 네,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 수요일 또 수디 함께합니다. 수요일에 화력 지원 많이 좀 부탁해요. 자, 우리 뮤직 퀴즈부터 이제 얼른 출발해 볼게요. 어떤 코너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씩 내드릴 건데요. 전 국민이 열광했던 아주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을 준비해 올 겁니다. 노래와 관련해서 세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듣고 이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상품도 빵빵합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커피는 공오일 아이가 커피 전문점 공오일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상품권, 무도무도 맛있는 무반나 촌닭에서 맛있는 치킨 상품권, 40년 전통 바삭한 맛 진도표 성경김에서 만드는 세번 구운 김밥김, 맛의 신세계 훈연양다리 이도춘향에서 드리는 양고기 식사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들 퀴즈 맞추러 얼른 들어오세요. 자, 문자번호 샵 1057번입니다. 샵 1057번으로요. 건당 50원 유료 문자로 오늘 퀴즈 어떤 노래인지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힌트 바로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한국의 보이 조지. 네, 1985년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을 시작해서 1989년 솔로로 나선 이 가수. 동네 선배였던 김태원 씨의 과천 연습실에 자주 놀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부활의 전신인 디엔드가 실패하고 이 부활 멤버가 이 가수에게 보컬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고심하던 중 김태원이 이 가수에게 노래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컬로 활동하려면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했는데요. 이 가수의 어머니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음향 장비를 구입하고서 부활에 들어가는데 네.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활을 부활시킨 대단한 인물이죠. 부활의 데뷔 초기 보컬이었던 이 가수의 독특한 의상과 분장이 당시 80년대 영국 인기그룹 컬처클럽 보이조지와 유사해서 네. 언론에서 이 가수를 한국의 보이조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라와서 사진 되게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젊으실 때라서 엄청 뚜렷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 가수가 부른 곡들, 뭐 명곡들이 참 많지만 이 두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 어떤 곡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두 번째 힌트. 님을 기리는 추모곡. 네, 제가 원래 이 곡을 오늘 오후부터 장마비가 쏟아진다고 그럼요. 해요. 그래서 네. 이 비와 관련된 노래를 네. 준비해왔는데 잘 어울려요. 2005년에 발매된 이 곡은 영화 청년의 OST 수록곡입니다. 이 가수가 직접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슈퍼스타 K3 생방송에서 울랄라 세션, 나는 가수다에서 유나 등 수많은 가수가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노래를 주제곡으로 삼았던 영화 청년의 여주인공 장지연 씨는 지난 2009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2007년 남주인공을 맡은 김주혁 씨마저 교통사고로 4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데다가 또 이 노래를 불렀던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 씨 역시 암으로 요절하면서 이 노래는 그 자체로 관련 인물들을 기리는 추모곡으로서의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는. 네, 아이고. 가사를 살펴보면 정말 애절한데요.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에 딱 듣기 좋은 노래인 듯합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저절로 떠오르실 것 같네요. 그래요. 영화 청년의 OST 수록곡입니다. 과연 어떤 곡일까요? 샵1057 건당 50원 가수 이름도 좋지만요. 이 가수의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을 보내주셔야 돼요. 샵1057 건당 50원. 세 번째 힌트. 박보검. 힌트가 이렇게 그냥 딱 이름 세 글자. 네. 오늘은 조금 컨셉을 네. 건조하게 알겠어요. 드라이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애정하는 배우 박보검 씨가 네. 직접 피아노를 치며 불러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좀 피아노도 잘 쳐. 그니까요. 진짜. 제가 이 영상을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몇 번 네. 보셨어요? 저는 뭐 20번까지는 안 봤지만 얼굴이 제일 재밌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를 봤죠. 부르는데 이 가수도 굉장히 감탄하는 그런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아무거나 좀 뭐 딴 거 좀 되는 거 없을까? 된 거요? 예. 그 이승철 선배님이시니까. 아.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어떻게 노래도 잘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계속 비가 내려서 계속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걸 노래 들으면 원곡 가수가 불렀을 때 얼른 비가 좀 개가지고 너무 그만 슬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박보검 씨가 부르니까 계속 슬퍼했으면 좋겠고 계속 기다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계속 좀 애절했으면 좋겠어. 정말 또 하나의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분이 무대 위의 제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네. 2000여회 공연을 네. 했다고 합니다. 물론 콘서트 활동은 여전히 왕성한데요. 2016년 열었던 30주년 기념 콘서트는 이제 공중파에서 녹화 방송을 했을 정도로 여전히 보컬리스트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대단한 가수입니다. 진짜 그 감성 창법이라고 하나요? 이거 하면 뭐 당연히 이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 최고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죠. 특유의 이 깔끔한 발음과 섬세한 부분을 표현한 데 있어서 1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노래 힌트 없냐면서 우리 장훈님. 모두에게 힘든 월요일이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뮤키도 배려해야지. 자, 더 웨스턴 스카이. 아, 0101님. 야, 이 정도면 요즘 아침마다 영어학원을 다니시는 거죠? 네, 더 웨스턴 스카이. 캬. 아, 이 코너는 저의 뇌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도 성공적. 저희 덕분에 이러다가 토익 만점 맞는 거 아닌지 또 이렇게 생색을 한번 내봅니다. 아, 생색 전문 방송인 동인철의 온나라디오. 정답 얼른 보내주세요. 샵 1057 건당 50원이요. 해가 항상 그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노을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답은요? 정답은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슬픔이 돼버려 다시 꼭 이렇게 까봉을 누르라고 할 때 이거를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못된 사람. 네. 성격수가 된 사람. 이런 사람 찌개 먹을 때 철수팸이 나온다. 신박한 저식. 네. 뭐 찝찝한. 여자답변에서 머리카락 나오고. 하늘도 슬퍼서 울어주네 비 속에 떠나올라였어. 날씨는 흐릿한데 아 수진씨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셔서 못 보겠네요. 더 이상 못 볼까봐 우리 수진씨 얼른 보내드립니다. 이제는 아무리 눈이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0110번님이 네 0110번님 잘 기억하겠습니다. 수요일날도 그래요. 봐주실 거죠? 네, 선글라스 미리 준비하세요. 수요일까지. 너무 빛이 나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내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 마저 듣고 잠시 후 2부 온나 라이브 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취자께 이렇게 반말을. 자 우리 파이팅
봐요. 네? 네네네. 네. 가도 되나요? 예. 예. 뭐 유튜브 소리만 좀 줄여주세요. 네. 기대죠. 라디오 월요일에는요 작은 화면 속 아주 특별한 버스킹 무대와 함께합니다. 실력파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꿈의 무대 온나 라이브쇼. 거리 곳곳을 낭만으로 가득 채워주던 뮤지션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허전함을 채워줄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유튜브와 라디오로 즐기는 온라인 버스킹 온나 라이브쇼. 오늘부터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청춘마이크에 선발된 12팀의 뮤지션들 저희가 쭉 만나보고 있죠. 오늘도 정말 멋진 뮤지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아주 달달한 팀이에요. 이 팀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 조작가는 배경에 그렇게 마카롱을 깔았던가. 자, 이름부터 아주 달달한 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초콜릿 벤치라는 팀인데요. 그죠? 네. 네. 저희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0 청춘마이크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 선발된 여기 잠시 앉았다가요 당충전 200% 초콜릿 벤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소리 좋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름 그대로 뭔가 좀 달콤한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의 음악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혼성 두 분 함께합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초콜릿 벤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배가영입니다. 보컬이랑 이제 기타를 맡고 있고요. 대부분의 곡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초콜릿 벤치라는 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활동을 하셨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저랑 다른 퍼커션 친구분이랑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첫 앨범은 2018년도에.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초콜릿 벤치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네. 주로 맡고 있는 천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멜로디언 여기 네. 이거랑 이제 트럼펫 이런 이제 잡다구리한 이런 악기들을 네. 네,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앨범 작업이라든가 이런 저 작곡 편곡 이런 걸 네. 위주로 작업하다 오늘은 이제 같이 연주를 네.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이크에 조금만 좀 가까이 네, 와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게 아까 네.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힘이 없나? 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아유,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웬만한 장르와 웬만한 악기들을 다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네, 어떤 악기들을 주로 그럼 다룰 수 있는 악기 쭉 이렇게 좀 나열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보통 이제 기타 여기 있잖아요. 네. 기타도 있고 오늘 갖고 온 거는 네. 요런 이제 네. 타악기, 네. 마라카스, 예, 트럼펫도 있고요. 네, 자기 되게 미니 트럼펫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너무 귀엽다. 포켓 네. 트럼펫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외에도 어떤 악기들 네. 연주할 네, 줄 아세요? 네. 와.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샀던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소리가 진짜 예, 투명하네요. 이제,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 특별하게 네. 개인기도 준비해 오라 해갖고. 아, 네. 이거 특별한 이제 전자악기입니다. 이거. 네. 이게 소리가. 어머, 네. 얘 이름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오타마톤이라고. 네. 그
일본에서 만든 악기인데. 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옛날에 썼어요. 네. 네. 이걸로 근데 무슨 개인기 하시려고요? 아, 이거 이따가 어,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 얘기 나온 건가? 김에 그러면 아, 보여주세요. 네. 아. 어떤 개인기 하시려고요? 이 요새 또 이제 네. 그 1일 1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네. 이거를 이제 깡 도입부만 네. 좀 잠깐 보여드려야겠다. 이걸로. 왜냐면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해놨는데 정작 이걸 보여드릴 아, 때가 네. 아무 데도 없어서 오늘 네. 한번 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요런 네. 요런 악기도 있다. 네. 제가 춤을 추는 걸로. 아 정말요? 네. 짧게 앞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만. 네. 네 한마디야. 튜닝을 좀 해야 돼요.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네. 귀엽죠. 이렇게. 한국다람쥐 한국다람쥐 아이고 이제 다 찰나게 안되네 하여튼 여러 악기입니다. 와 어머 제 신기한 악기들이 많아요. 이외에도 뭐 다른 악기들 웬만한 거 그럼 다 연주할 줄 아시겠네요. 네 뭐 드럼, 이야, 베이스, 피아노 진짜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이야 우리 그 여기 보니까 각종 공연에 900회 이상 참여를 하였고 작곡 등 함께 발매한 참여한 앨범이 40여 장에 이른다. 이렇게 또 이력이 화려하게 써 있으신데 진짜 이력이 좀 화려하시네요. 자, 바로 이제는 뭐 깡도 들었겠다. 먼저 들어봐야죠. 우리 팀 어떤 팀이다? 청취자분들께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노래 어떤 곡인가요? 저희 라랄라라는 곡인데요. 저희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좀 달달한 그리고 산책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노래입니다. 네, 라랄라라는 곡이군요. 그래요, 지친 월요일 당춘전 보장하는 꿀보이스의 어쿠스틱 밴드입니다. 초콜릿 벤치의 라이브 무대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라랄라래요. 부드러운 바람 노란 민들레 아 라랄라 초콜릿색 반지 하늘 담은 풍선 그리고 너의 손 아 라랄라 꽃내음 가득한 기 싫어요. 초콜릿처럼 달달한 기분에 라랄라 간지러워요. 여기에 앉았다가요 스치는 바람 내 볼이 만져요. 짜르르 전기가 흐른 것처럼 라랄라 간지러워요. 라랄라
라라라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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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내음 가득한 길을 걸어요 꼭 잡은 두 손은 내기 싫어요 엄청난 박수. 박수는 어디서 네, 우리와 같은 네, 환호 소리를 준비했어요. 네. 네, 저희 투명 관객들이 네, 박수를 많이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처음부터 너무 달달한 곡입니다. 네, 진짜 라랄라라는 제목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 우리 댓글로 양치를 꼭 해야겠다고 너무 달달해서. 첫 번째 곡, 자, 아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우리 초콜릿 벤치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그럼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좀 옛날 세대들의 노래를 좀 좋아했는데요. 네. 그 좋아했던 이유들이 이제 정미조, 유재하 같은 가수들을 네. 많이 들었었는데 각자가 가진 음색으로 듣는 이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게 좋아가지고 저도 제 보컬 음색이랑 맞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고 지금 초콜릿 벤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세훈 씨는 어떠세요? 아, 네. 네. 저는 그 전에도 이제 밴드라든가 음악을 이제 하고 있었고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스카 웨이커스라는 팀을 네. 비롯하여 여러 팀들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저 이게 노래 하나 얘기들 같은 프로에도 이제 네네. 나왔는데 여기 또 KNN에 오랜만에 또 출연 오랜만에 오셨구나. 네, 이제 후배로서 이제 처음 네. 이제 학교에서 보다가 네네. 이제 보컬인 배가영님을 이제 뭐 코치 겸 선배 겸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음악을 이제 하면서 앨범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이 라랄라라는 곡이 좀 초기에 그럼 쓰신 거예요? 초창기에 함께 네, 하실 때?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네. 천세연님 만났을 때 썼던 곡이고 그때 이제 연습실 피아노 앞에 저 앉혀놓고 곡을 다 쓸 때까지 집을 안 보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스파르타네 진짜. 네. 네. 그래 그때 나왔던 게 라랄라랑 편지라는 곡을 제가 그렇구나. 네, 쓰고 갔습니다. 방금 들은 이 라랄라는 너무 좋은 거를 방금 들었고 네. 편지는 그럼 어떤 곡이에요? 살짝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편지란 건 날 선명하게 해 내 속에 있던 너와 내가 이렇게 선명해지잖아 옆에서 이거 아카디언 멜로디언 하셨다가 이거 쳤다가 불었다가 엄청 바쁘시네요. 네, 이런 거 전문입니다. 네, 네. 와, 우리 공기미님들요 이 댓글로 월요일마다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게스트분들 어디 있다가 쑹 하고 나오나요? 하면서 우리 박수를 보내주셨네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의 보석함에서 이분들 이렇게 모셔오고 있습니다. 질문지 를 보니까요. 이 가영 씨는 본캐가 가수라면 부캐는 이것인 것 같다고. 진짜 다재다능하시네요. 부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원래 네.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이 네.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와, 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본캐가 디자이너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좀 본캐가 가수인 것처럼 주변에서 이제 네. 친구들이 많이 이제 본캐 부캐가 바뀌었네요. 네, 네.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원래 그러면 지금도 디자인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구나. 네. 자 여기서 원래 개인기 타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깡을 좀 일찍 들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깡. 네. 덕분에 너무 잘 들어. 네. 또 하려고요? 또 하시려고요? 안 시킬 건데. 아, 이번에 한 거. 네네네. 여기까지만. 알겠어요. 너무 민망한 뻘쭘하지 않으시죠? 우리, 네. 우리 가영 씨 개인기 하나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듣고 있는 노래 커피곡 네. 하나 네.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건가요, 혹시? 접속
영화 아세요? 이것도 너무 유명한 영화죠. 네. 네네네. 따라라라라 이건다. 따라라라라라 아닌가? 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아 이거 로망스다. 네. 네 접속은 잠깐만요. 제가 불러드릴 네, 겁니다. 네, 네.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네. 네. 어, 응답하라 시리즈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게 돼가지고 이제 카피를 해봤고요. 아, 어 러버스 콘체르토 이거인가요? 네. 네.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gentle is the light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urns high upon the trees serenade the crowd with their melody Oh, see there beyond the hill the bright color of the rainbow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day for us just to fall in love 오 너무 달달하다 진짜 오 어떡해요 이 깡 준비한데 이걸 통해서 너무 색깔이 너무 달라 저희 팀에서 개그를 맡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네. 우리 깡 앵콜 한번 살짝 갈 수 있어요? 아우 말을 안 듣네요. 너무 귀여워. 얘 좀 부끄러운가 봐. 아 약간 또 이렇게 너무 귀여워. 와 아우 우리 초콜릿 벤치 버스킹 할 때요. 이런 달달한 음색 들으면 진짜 그 길에 진짜 데이트하는 분들 다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 버스킹 할 때 제일 이제 재미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버스킹을 자주 하고 싶은데 아, 요즘... 기억에 남는 뭐 무대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천세훈님이 아까 앨범도 많이 네, 내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 활동으로 이제 정규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겸 버스킹을 진행을 했었어요. 오, 이제 네. 해운대 구청에서 이제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버스킹 무대로 깔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 그때 해운대 밤바다에 이제 폭죽 터지는 오, 폭죽이랑 네. 이제 감미로운 노래랑 이제 많이 봐주시는 관객분들의 이제 손 꼭 잡고 보시는 그런 것들 네. 너무 어우러져서 너무 예뻤고 부산에서 이런 공연들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밤바다와 음악과 이런 네. 그 어우러진 분위기 네. 그 참 절묘하게 한 번씩 어우러지면 그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들이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딱 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솔로 콘서트 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폭죽을 누가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멋있었어요 원래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과태료 문제입니다 아, 누가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아니고요 네. 네. 모르시죠? 네, 네 몰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폭죽 함부로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온라라디오 분위기도 좋지만 네. 네, 지킬 거는 또 지켜야 되기 네. 때문에 아, 갑분싸 만들어서 죄송해요. 자 우리 온라라디오 쇼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만나볼게요. 저는 사실 아까 리허설 하실 때 이 곡 듣고 너무 기대했거든요. 아, 네. 네. 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유명한 노래고요. 어, 들으시면 다들 아실 노래들이고 어, 이게 라이브 연주로 잘 평소에 듣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우 두 번째 곡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쿠스틱 밴드 초콜릿 벤츠의 두 번째 라이브 무대입니다. Fly Me to the Moon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 감상평, 응원 문자 또 궁금한 점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도 쏴드릴게요. 두 번째 곡 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adorer. I love you.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또 다양한 다른 박수도 있는데. 이따가 와 박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종류가 네 관객들이 좀 더 많은 버전으로 또 이따가 들어드릴게요. 네. 아 아니 왜냐면 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박수를 더 치고 싶은데 아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외국에 온 기분이에요. 초콜릿 분수대에 빠진 느낌입니다. 깡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이야 깡해. 아유 개그까지 개그 실력까지 충만하시네요. 아 이게 원래 버전은 겨울철에 듣는 따뜻한 느낌이고 에반게리온 버전은 세련된 느낌이고 오늘 게스트 우리 초콜릿 벤치 느낌은 사계절용이네요. 짝짝짝짝. 아, 오, 저 이런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오, 여러분 감사해요. 브라보 하면서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렇게 저희가 특별한 뮤지션들과 특별한 무대 오늘 라디오에서만 만나실 수 있어요. 월요일 이 월요병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진짜 제대로 좀 충전이 됐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어느새 뭐 6월이 끝나가잖아요. 내일 모레면 네. 7월이고 상반기가 정말 갑자기 순삭된 느낌이죠. 특히 올해는 맞아요. 좀 네. 원래 올해 세워두셨던 뭐 목표라든지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올해 각자 이제 좀 역량을 키우려고 네네. 저희가 따로 스터디를 좀 하고 뭐 음악 공부들도 좀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키보드 세션 멤버가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보컬 레슨 하고 싶었던 보컬 네. 레슨 받고 있고 저는 이제 화성학 스터디 같은 거 하고 있고 네. 좀 스펙트럼을 좀 넓히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올해도 공연 같은 거 좀 예전만큼은 확실히 아니겠지만 좀 소식들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들이 네. 많고요. 좀 빨리 거리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데 올해 청춘 마이크 이제 버스킹 무대들이 꼭 하반기에는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세훈님은 어때요? 아, 예. 네. 저는 코로나 이게 일이 너무 커져서 생각보다 네. 공연이 정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초콜릿 밴지 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네. 부산의 뮤지션들이 이제 설 무대가 잘 없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라든가 이제 유튜브에 SNS. 깡 올리시려고요? 아 깡 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이따 제가 가서 보고 리스펙 트럼펫이라고 네, 네. 검색하시면은 네, 웃긴 장면들이 많아요. 각종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펫 커버 네.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 트럼펫 커버라고만 네. 치시면 이제 별의별 커버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펫으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는 다 내신 거네요. 네네네. 이제 찾아볼게요. 이외에도 우리 초콜릿 벤치 활동도 뭐 SNS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공연 소식이나 이제 활동 소식들이 이제 인별그램, 얼굴북
그리고 네. 유튜브 네 이렇게 자주 올라가니까요. 초콜릿 벤치 검색하셔서 꼭 네. 팔로우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그러게요.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를 들면 뭐 썸남이랑 밤바다 걷다가 초콜릿 벤치가 공연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일일 되는 거지. 네, 아, 네. 보장해드립니다. 네. 자 우리 초콜릿 벤치 그러면은 앨범에 뭐 여러 곡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곡들 좀 찾아서 들어봐 주세요. 참 좋은 곡이에요. 추천해 주실만한 곡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각각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타이틀곡 빅픽처는 네. 이제 네가 날 좋아할 걸 난 알고 있었어 이런 네. 귀여운 아, 빅픽처. 네, 네. 노래고요. 썬데이 브리지데이는 자기 전에 꼭 네, 들으시면은 네. 잠이 아마 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좀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있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곡도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픽처, 썬데이 브리지데이, 그리고 우산 있어까지. 아, 진짜 다양한 곡들 만나보고 싶은데 흘러가는 시간이 약속하네요. 우리 지금 온나라디오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드디어 마지막 커버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상은님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네. 아이유가 이제 03년도 곡이지만 아이유가 리메이크를 해서 10대, 20대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좀 특유의 산뜻한 사운드가 저희랑 좀 잘 맞고요. 그다음에 어제의 일들은 잊어 모두들 조금씩은 틀려 이런 가사들이 좀 일상의 스트레스들을 풀어주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여긴 또 새로운 악기가 등장하네요. 아. 여기 마라케시? 이거 마라카스. 마라카스? 네. 어. 네. 이것도 이게 잘 흔드는 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법이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감고 네. 이제 감아서 이렇게 흔드는 방법 있고 네. 칠 때 여는 방법 있어. 아, 이게 좀 다르네요, 확실히 소리가. 오, 네.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학교 어디 놓으셨어요? 나도 거기 다니고 싶어. 청춘마이크 출연하는 팀들 네. 중에서 이제 요런 걸 잘 네, 네. 다루는 드러머가 한 명 있는데 네, 네. 네, 옆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한다고. 아, 대학원에서? 아, 네. 아, 우와. 요거 악기 어떻게 소리가 또 나는지 이번 세 번째 곡에서 흥미롭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비밀의 화원 초콜릿 벤치의 커버로 마지막 곡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등표가 되어 나네. 기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댄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라라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댄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마지막이라 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끝나지 않는 박수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초콜릿 벤치와 함께했습니다. 온나 라이브 쇼 어느새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앉혀놓고 계속 좀 연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시간이 야속하네요.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어떠셨나요? 네. 아, 30분 진짜 빠르네요. 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라도 공연을 자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이성찬 님이요. 젬베나 카혼도 연주를 하시나요? 하면서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우리 세훈 씨. 아, 할 수는 네. 있지만 네네네. 제가 썩 잘하는 편. 아, 근데 네. 카혼이 뭐예요? 카혼은 이제 네. 그 박스 같은데 네. 앉아서 이 박스를 칩니다. 아, 이렇게. 아, 네. 저 그 밤바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는 악기. 예. 우리 성찬님이 좀 카혼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네,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잘 치게 되면 저희 라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아, 오늘 초콜릿 벤치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끝 인사 들어볼까요? 네, 아, 저희 초콜릿 벤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실래요? 아, 예. 네. 이렇게 뭐 부산에 활동하는 뮤지션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숨게 되었지만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활발하게 그 끼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청취자분들께서 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진짜 멋진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얼른 또 이 바다에서 네. 진짜 뭐 마스크 이런 거 없이 좀 자유롭게 네. 만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KNN Love FM 박민설의 온나라디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라이브쇼에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천춘마이크 멋진 뮤지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했습니다. 초콜릿 벤치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빼도 되겠죠? 네네네 이제 다 빼셔도 돼요. 밖에 나가서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진짜. 여름밤에 박민철의 온나라디오 공개 방송 해야 되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이 밤 박민철의 온나라디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앨범 제작을 하니까 네. 다른 악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 이제 늘게 됐죠. 저 리코더가 좀 불러가지고 리코더 너무 어려운데? 단소인 줄 단소 어려운데? 전 단소 못 불었는데 단소 못 불어요. 요새 다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네. 아까 그 어떤 거 비스킷? 리스펙이야. 비스킷 리스펙이요? 리스펙 트럼펫. 아 죄송해요. 너무 여기에요. 그림이 많아가지고. 비스킷. 오 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 네. 다 취소되고 할 게 없어갖고. 네. 네. 아니요 그 혼자 유튜브 네. 채널인데. 시작했는데. 트럼펫으로 찍고 하셨군요. 트럼펫. 네, 뭐. 오 멋있다. 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을 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KBS 유튜브 크덕크덕 그 팀이랑도 같이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작곡을 주로 하니까 KBS BG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걸 또 과정을 또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우리 로고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다 가겠지. 다음에 혹시 네. 제가 뭐 로고송도 다 하니까요. 정말요? 작년에는 네. 저 선생님 우리 로고송 예산 얼마 있어요? 작년에 부산 MBC 네. 별밤도 제가 아 진짜요? 예, 그 박현서 씨 네 그때 할 때 로고송 제가 부탁받아서 짧고 긴 거 다 하니까 언제든 뭐 연락 주세요. 정말요? 네. 저희 예산 있나요? 예산? 빠해주소 예산 국제 빨리 찾아가자. 우리 로고송 하나 빨리 예산 좀 많이 해봐봐. 야, 뭐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진짜 왜냐면 저희가 저희도 이제 5월에 개편을 하고 네.
지금 로봇으로 나쁜 게 없거든요. 어떤 기회도 없는 거. 선배님 진짜 우리 선임께 맡겨야 됩니다. 저 밴드든 뭐 힙합이든 네. 다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었어요. 네네 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진짜 로고 있어야 돼. 로고 속이 없어요. 네. 어린 민설 이게 언제냐면 2013년에 찍은 거예요. 아 2014년? 한 7년 8년 전에. 와 소름 돋는다. 3부 첫 곡 김경호의 비정 함께 하셨습니다. 정인의 장마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봄에 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진짜 7년 된 것 같은데 7년? 봄에 줄게 이렇게 우리랑 울타리 밖에 나 완전히 아나운서 칼 단발을 해야지만 아나운서 될 수 있는 줄 알고 이제 칼 단발을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머리랑 별 상관 없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네.
커피 먹었는데 혼자 집에서 신청했어.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에 시달렸나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미가 멈추지 않아. 순간 한순간들도 사실은 언제나 가슴 뛰는 살아있는
아까 일찍이 장수풍뎅이 방생하셨다고 하셨죠? 신청곡은 또 이렇게 잔잔한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오늘 라이브쇼 뮤지션들과 함께하면서 응원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유튜브 아이디 느티나무님 그리고 고성우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자세한 정보 보내주세요. 넌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오는 것도 앉은 나를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 만듯한 고만 노래들이 쓴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쳐나가겠지만 우리처럼 지나가겠지. 시선이 다가오나 목요일 저녁 아니면 금요일 한시 반쯤에 잘 지내자 자, 우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고한우의 아면 준비했어요. 어느새 끝곡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아, 우리 뮤지션들이랑 또 이야기도 하고 월요일은 좀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고 북적북적해서 그런지 온나라디오 시간이 금방 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춘전 달달하게
귀호강 많이들 하셨죠? 저희 화요일에도요 조금 더 활기찬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좋은 노래들 가지고 온나라디오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낮님들, 밤님들 언제든지 신청곡과 사연은 샵 1057번, 건당 50원, 문자, 댓글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낱말은 유튜브로 보고 반말은 라디오로 듣는 온나라디오, KNN 러브 FM에서 함께하셨어요. 내일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디오 PD 조다영 작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썰디 아나운서 박민설이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좀 되게 이상하네. 내일 모공 미남 철규 씨 오는데 모공마저 잘생긴 철규 내일 또 함께합니다. 이별을 말할 때 그댈 아리슬 뿐도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나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보라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머물러다 봐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때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여러분 가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선곡표를 열심히 올리고 그 자리.